네, 이 정권의 본색이 거짓말 정권인 것을 확인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로 이 국회와 국민을 이 정권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17일 날 미국 간다고 합니다. 김현철 장관. 미국 가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협의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뭐 말이 금강산 관광 재개지 결국은 북한에 퍼주기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정권이 정말로 북한 우리 동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북한 정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합니다. 자, 올해 경제 성장률 2%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 2%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여당이 뭐 또 정부가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어제는 여당 소속의 지자체 장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올해 예산 빨리빨리 써라 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말 그대로 초슈퍼 울트라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513조 5천억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오히려 원안보다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라는 이런 억지 주장 늘어놨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더 가관입니다. 정부 정책 실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승전 총선 오로지 총선입니다. 어제 여당 지자체장을 불러 모았던 것도 그렇고 어제 여권 핵심이 총선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 장관이든 차관이든 가용 인력을 총징집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차피 허수아비 내각이고 비서들이 다 모든 것을 하는 정권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여당 원내대표가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국회 차원의 방위비 협상 관련한 공정분담의 결의안을 채택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신중해야 될 문제다. 자칫 협상 분위기를 깨고 이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문건을 통해서 반일 감정을 총선에 이용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총선을 위해서 반미 감정까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에 있어서 이 정권 이익을 위해 선거를 위해 안보마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정말로 규탄하고 이 안보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 두지 말고 일본과 대화의 물꼬 이어나가고 미국과도 협상을 통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네, 주영 의장.